만들기 위해서 잘 나오네. 이 서비컬 쪽에 먼저 크로마를 넣고. 이게 뭔데? 이맥스야? 이거? 이거 나는 GC 걸 써. 아 GC야? GC 인시추. 뭔 추? 인시추. 아 이렇게 더럽게 이렇게 만들어. 되게 외부 스테인이라서 되게 진해. 그래서 바르고서 다 닦아내. 그게 그냥 노멀한 스테인으로 치면 뭐야? 뭐라고 해? 사람들 저걸 이름을 서비컬? 뭐, 브라운? 오렌지? 브라운 브라운이나 오렌지? 오렌지 뭐 그렇게 브라운이나 오렌지, 옐로우 뭐 이런 것들은 크로마가 있다고 하잖아. 근데 이제 샌들을 안 친 것 같다. 다시 한번 하자, 처음부터. 바른 다음에 이렇게 펴주는 거야. 닦아내는 거지, 닦아내는. 닦아내도 남잖아. 닦아내도 남네. 이제 느낌. 그라데이션을 주는 거야, 위로. 그래서 지금 오늘 가운데 좀 있잖아. 이 정도만 해도 이게 느낌이 차는 거구나. 그러니까 이걸 과하게 하면 지저분해져. 그러니까 다 닦아내고 아까 샌드 친 부분에 남는 거 이거만 이제 남기고 이제. 근데 두 번째는 인사이드 쪽에 이제 블루 한 거 블루를. 블루는 많이 넣잖아요. 뭐 바르지도 않은 것 같이 바른다. 블루는 진하게 하면 나중에 더러워 보여. 지저분해 보여. 그치? 그 근데 이제 봐봐. 그리고 근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투명해. 투명해 보이지? 그것도 뭐야? 약간 이제 갈색이면서 그레이한 건데 블랙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 이런 색깔이야. 고동색 같은 색깔이 난다. 네, 이거를 잘 쓰면 되게 투명한 것 같이 뭐 일루전을 주는 거지. 그것도 바른 듯 만드시네. 그렇죠. 봤을 때 투명해 보이지. 이거는 이제 몇 번을 구워야 돼. 이제 이거 하고 굽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할 때 또 이제 두 개가 섞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구워. 되지? 서비카. 화이트는 정말 그 크랙라인 그 화이트? 뭐 그런 것도 있고 투명한 걸 더 투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제 절단 쪽에다가 블루한 거 옆에다 화이트한 거 넣으면 더 블루해지고.
이게 조금씩 바른 거구나. 많이 하면 지저분해 보이니까. 많이 하는 것 같아. 지금 좀 많이 했어. 아, 일부러 좀 많이 했어. 이제 이렇게 하고 그 옆에다 화이트를 써주면 지금 잘 안 보이거든? 안 보이지. 근데 이제 옆에다 이렇게 화이트한 걸 칠해주면 대비가 돼서 보이는 거야. 블루가 더 블루하게. 화이트 라인 넣었으니까 그 옆으로도 봐봐 투명해지지? 섞여니까 이거 하나 하고 이거 하나 해서 완벽하게 이제 됐으면 이제 이거 해가지고 붙이고 나 안 찍고 있었니? 많이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링골 쪽에도 형태 좀 표현하고 싶은데
그렇죠.